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슈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프라 투자 사업과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LEN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보시게 되면 하락폭이 지금 6.3% 정도 이렇게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DLENC가 건설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 건설업 쪽이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지금 원자재가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건자재의 비용도 이렇게 조금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좀 길을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건자재 비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마저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DLENC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규모 프로젝트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향후 실적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도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무상증자 좀 이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런 물량들이 추가 상장이 되었다 보니까 사실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일단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무상증자가 추가 상장한 부분에 대한 수급적 이슈마저도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적,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실적도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와 같은 이런 수급적 이슈까지도 좀 엮이다 보니까 지금 강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DLENC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쪽에서 상당히 수익성도 괜찮고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게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건자재에 대한 비용이 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DLENC랑 이제 자회사 DL건설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주력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아파트들을 좀 선별을 해서 수주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의 수주를 넣는 기업들 대비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자재 비용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해서 수익성이 높은 DLENC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 건설업 안에서는 조금 탑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 예. 사실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피크아웃이 나오게 된다면 건자재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수주되어 있는 물량들, 건설에 대한 부분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실적 증가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하반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라든가 다른 해외 프로젝트들이 이제 결과물이 발표가 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나면서 2023년 실적까지도 예.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5만 3천 원 정도 부근에서 최대한 지금 실적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1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DLENC 오늘장에서 6%까지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55,7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6만 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1,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JC 케미칼입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많이 빠지네요. 예. 네, 일단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JC 케미칼입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디젤 바이오유, 바이오 중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서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도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강조하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사실 테마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서 우리가 펀더멘탈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종목인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는 테마적인 부분이 좀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테마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었을 때 JC 케미칼 같은 뭐 바이오 중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좀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러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테마가 형성된 부분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를 이제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안에 이렇게 농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바이오 팜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JC 케미칼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 안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7일에 원자재 고점이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전쟁과 같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크라이나 선에서 끝내지 않고 유럽 쪽으로도 서방 국가 쪽으로도 조금 확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 차례 더 강한 이런 시세 분출까지도 우리가 우려감으로 좀 갖고 있을 만한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도 좀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C 케미칼 지금 앞으로도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런 바이오 팜유 같은 경우를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언제 완화될지도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략해 나갈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바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제시를 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테마성으로 갭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4월 25일 갭상승하면서 13,000원대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 낙폭 14,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16,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클리오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네네, 종목은 맞습니다. 지지부진하네요. 아, 계속해서. 네,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이런 경기 재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한번 화장품 쪽에서도 3일 정도 지난주 3일 정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온 뒤에 다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강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국 쪽의 확산 사실 지금 중국 쪽 확산 같은 경우는 오늘 5천 명대가 나오면서 최근 2만 명대 이상의 비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급감한 상황은 맞거든요. 다만 이제 베이징 쪽이 봉쇄가 될 것이란 우려감이 사실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클리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클리오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는 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도 앞으로 이제 노마스크 당장 어제부터 우리도 진행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우상향 흐름 이어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뭐 횡령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일단 당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쪽의 확산세가 얼마나 강하게 좀 저지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하이 쪽에서는 확산세가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시금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 중국 쪽 소비 관련주들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으로서는 베이징 쪽 봉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지금 서방 국가 쪽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새로운 변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새로운 변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단백질 스파이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행은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소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명확하게 지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너무 쾌쾌묵은 이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러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느냐 아니면 완전 종멸 쪽으로 가느냐 이런 쪽을 우리가 충분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보게 되면 클리오 같은 부분은 실적도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이 외에 클리오 말고도 상당히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을 우려감 대비 선방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 펀더멘탈 쪽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나 이런 부분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클리오가 더욱더 많은 영업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오늘 클리오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1만 9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시세 상승력은 중국에게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4% 낙폭으로 2만 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도 된다는 의견이고요.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1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